앵커리의 똑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연경입니다. 요즘 임영웅 아티스트의 영향력을 나날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의 영향력을 체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스포츠 서울의 기획기사 중에서 천만 영화에만 의존하는 영화계 라인업 구멍 숭숭 초비상이라는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내용은요. 2024년 올해만 해도 두 편의 천만 영화가 탄생했습니다. 근데 영화계는 걱정거리가 많대요. 왜냐하면 200만에서 500만 관객을 동원하는 허리급 영화가 많아져야 극장에 사람이 많이 오는데 마치 한철 장사를 하는 것처럼 천만 영화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메가 히트를 하는 영화가 극장에 딱 걸리면 사람들이 막 와서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200만, 500만 정도 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도 보고 이 영화도 보는데 천만 영화만 보러 오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손익분기점을 넘긴 한국 영화가 천만 관객을 동원한 파묘, 범죄도시 4를 제외하고는 소풍, 27만 관객을 동원한 소풍 한 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시민 덕희가 손익분기점 근처에 다다랐고 현재 상영 중인 그녀가 죽었다도 손익분기점을 곧 넘길 것으로 보이고 상반기에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를 제외하고 나면 현재까지는 어쨌든 소풍이 손익분기점을 넘긴 유일한 영화라고 하니까 영화 소풍이 극장에 걸리고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얼마 전에 보니까 OTT 서비스 안에도 소풍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아티스트 임영웅 씨의 선택 그리고 영웅 시대의 후원이 없었다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거든요. 아, 영화계에도 임영웅 아티스트가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더라고요. 지난해 상반기까지 범죄도시 3편을 제외하고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올해 하반기에 줄줄이 이제 개봉을 준비하고 있는 영화들에 얼마나 관객들이 선택할 것인가 그것도 의문이라는 거예요. 영화는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적 장르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없어도 영화 한 편 볼까? 라고 하는 게 이전의 모습이었다면 코로나 때 영화관에 가는 게 불편해지면서 아 되게 잘 만들었어! 라는 소문이 돌아야지만 영화관에 가고 또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관객들에게 생긴 거죠.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팝콘값도 올라가고 뭐 대중교통비도 올라가고 어쨌든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OTT 서비스는 영화 한 편 보는 정도의 가격을 한 달에 지불하고 나면 골라서 영화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신작을 보기는 좀 어렵지만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여러 시리즈들도 OTT 플랫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영화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들이 탈출구, 비상구로 생각한 게 콘서트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영화관 관계자가 올해까지는 예년처럼 운영이 되겠지만 내년부터는 상황이 다르고 그래서 임영웅 아티스트와 같은 유명 가수의 콘서트를 더 확장하고 스포츠 중계 등 다양한 방안을 기획 중이다. 그리고 사회의 현안과 이슈에 따라서 예전에 관객들이 사랑했던 영화 재개봉을 늘리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얘기를 한 겁니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영화를 계속 만들 수가 없으니까 영화를 많이 안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영화관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는 계속 놀릴 수가 없으니까 그럼 영화관의 이 공간과 이 인프라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눈을 돌리는 게 콘서트 영화인데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8월 28일에 이제 콘서트 영화를 개봉하게 되잖아요. 이번에 진짜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상암 콘서트를 너무 즐겁게 봤기 때문에 그 만드는 과정도 너무나 궁금하고 그래서 그 영화가 개봉했을 때 파급력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영화관은 여름이 성수기인데 8월 말이면 아주 극성수기라고 볼 순 없지만 더위가 가시지 않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이 영화관에 가기에 참 좋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이제 연휴까지 이어지니까 많은 팬분들이 영화를 보러 가시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는 OTT 서비스를 통해서 임영웅 아티스트가 출연하고 제작한 단편 영화가 또 개봉을 하게 되잖아요. 콘텐츠 시장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고 또 많은 팬분들이 가서 보시기 때문에
임영웅 아티스트의 영향력이 음악계, 뭐 공연계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문화계 전반으로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소풍이 손익분기점을 넘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독립영화이고 저예산 영화인데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게 된 것도 영웅시대와 임영웅 아티스트의 영향력이라고 본다면 올해 상반기에 문화계 전반에 임영웅 아티스트가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바로 공연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쓰고 있는 한국경제의 칼럼입니다. 김수영의 연계소문이라는 칼럼에 임영웅 아티스트가 공연장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와 관련된 기사를 썼네요. 진짜 큰일 났습니다. 임영웅 걱정 쏟아낸 이유가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제가 호남평야를 샀다는 소리가 있다고요? 금시초문입니다. 생각해봤는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영웅시대가 워낙 많잖아요. 모이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간절히 바라면 언젠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다음 콘서트는 진짜 어떻게 할지 큰일 났습니다. 대관 문제나 장소 문제가 큰 난제인데요. 지난 상암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도 상암 콘서트가 이틀 동안 10만 명이 들어가서 공연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신 분이 훨씬 더 많으시다 보니까 아쉬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아티스트 임영웅 씨를 향해서 이런 웃픈 요청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임영웅 아티스트가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성의껏 대답을 했었는데 우선 현실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고요. 저는 꼼꼼하게 어떻게 하면 영웅시대 팬분들이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공연을 보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간절히 바라면 언젠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무언가를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 콘서트 고민들이 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대중음악 콘서트가 판매량이 굉장히 크네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 발표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전체 공연의 티켓 판매액은 2,904억 원이고 그 전해,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했을 때만 해도 712억 원가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공연 건수나 회차, 티켓 예매수, 티켓 판매액도 지난 넉 달을 포함해서 역대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대중음악이 티켓 예매나 판매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문화계에서 가장 큰 성장을 이룬 장르였다고 합니다. 대중음악 티켓 판매액 상위 10개 공연 안에 임영웅 아티스트의 고향 콘서트와 광주 콘서트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분기에도 임영웅 아티스트가 10만 명을 동원하면서 솔로 가수로는 처음으로 이틀 동안 상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외에도 다른 가수들의 공연들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페스티벌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뭐 재즈 페스티벌, DJ 페스티벌, 이제 여름이 되면 뮤직 페스티벌이 많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콘서트나 페스티벌이 인기가 많기는 하지만 공연장 대관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스케줄이 꽉 차서 일본에도 콘서트 대관이 지금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임영웅 아티스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콘서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고 걱정이다. 특히나 콘서트장 대관 문제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콘서트를 꾸리는 건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연을 구상하고 있을 텐데요. 이 콘서트장 대관 문제는 임영웅 아티스트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대관이 쉽지 않다 이렇게 토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넓은 평야를 가진 분들이 좀 빌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대규모로 이어지는 내한 공연도 작년 말 올해 초에는 소규모 개최가 많았고 공연 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연할 장소만 많이 있다면 우리나라 대중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할 텐데 이거는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은 많고 공연장은 제한적이고 공연을 열 수 있는 횟수도 제한적이 되다 보니까 안표 문제도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지난 3월에 매크로 안표 처벌 개정법이 시행이 됐습니다만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표를 매크로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판매를 하는 게 적발이 돼야지만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각종 SNS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들도 많고 기업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부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꼼수가 등장을 하고 안 걸리면 그만이라고 하는 인식도 여전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호소는 팬분들에게 안표를 사지 마시라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서트를 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표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건 기획사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죠. 기획사와 정부 예매처가 함께 고민하고 움직여야 하는 문제인데 팬분들도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만 안표상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이고 현장에 따른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더더욱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아티스트이자 보니 공연장 문제가 참 시급한데요. 하루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2집과 다음 스케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 달 말에는 임영웅 아티스트가 배우로 변신한 단편 영화를 보실 수가 있고 또 8월 말에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상암 콘서트를 많은 분들이 또 스크린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어떤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